안녕하세요. 전 세계의 넷플릭스 팬 여러분. 저는 한국판 종이의 집에서 베를린을 연기한 박혜주입니다. 이 아이코닉한 가면을 선물로 보내주신 페드로 알론소님 감사합니다. 한국판 종이의 집에서도 저희가 이 달리 마스크만큼이나 특별한 마스크를 쓰는데요. 내년 초에 한국판 종이의 집의 가면이 공개되면 저도 꼭 페드로님에게 그 가면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대단한 시리즈의 한국 버전에 출연하고 그 중에서도 베를린이라는 아주 소중하고 놀라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게 돼서 배우로서도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. 저뿐만 아니라 한국판 종이의 집 모든 배우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배우로서 또 종이의 집을 사랑하는 한 명의 팬으로서 이렇게 멋진 시리즈를 만들어주신 종이의 집 배우와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가오는 2022년에 한국판 종이의 집을 선보이게 될 텐데요.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날을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팬분들이 지난 5년간 종이의 집에 커다란 사랑을 보여주셨던 만큼 새로 선보일 한국판 종이의 집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